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행사의 진행을 맡은 정혜경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수제 스포츠카 스피랄을 만든 어울림 모터스가 12년 만에 신차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또 기다리셨을 텐데요. 저도 행사를 앞두고 관계자분들과 계속 소통을 해왔었는데 밤샘 작업도 많이 하시고 또이 차를 탄생시키기 위한 피땀 눈물을 봤더니 저도 팬심으로 응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만을 기다려왔습니다. 또 저희가 부산 모빌리티쇼에서 인사를 드리잖아요. 제가 부산에서 태어났거든요. 이렇게 아름다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부산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쁘고 영광스러운 마음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4 부산 모빌리티쇼 어울림 모터스의 크레디트 이사 언베일링 세레모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의 첫 순서로 오프닝 영상을 보실 텐데요. 2006년 창업 이후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온 어울림 모터스의 도전이 담긴 영상입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여러 가지 시련을 겪어오면서도 결국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을 해서 결국 12년 만에 신차를 발표하는 어울림 모터스의 저력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신차 발표의 꽃이죠? 언베일링을 해주실 두 분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울림 모터스의 박동혁 대표 단성이로 올라와 주시죠. 네, 그리고 어울림 모터스의 디자인 총괄 책임자이신 심재환 부사장 단성이로 올라와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지금부터 어울림 모터스가 12년 만에 내놓는 신차, 대한민국 최초의 수제 슈퍼카,
크레딧 회사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크레딧 회사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호를 해주시죠. 네, 두 분 정말 너무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순간인데요. 정말 이 멋있는 자태에 많은 분들이 지금 환호의 눈빛으로 화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포토타임이 계속 이어지겠고요. 그리고 차량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모델분들께서 또 포스 있는 이런 자태로 여러분을 맞이해주고 계신데요. 크레딧 회사는 고객의 취향에 따라 커스텀 제작되는 대한민국 최초의 수제 슈퍼카입니다. 따라서 차량의 가격은 고객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레딧 회사 차량의 모델별 기본 재원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SC24S 공차 중량 1250kg 이하, 풀 카본 바디, 2.5 터보 엔진 출력 330마력, DCT 8단 미션, 제로백 약 4.9초, 최고속도 시속 300km 이하, 차량 가격 8,900만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다음은 SC24T, 공차 중량 1250kg 이하, 풀 카본 바디, 2.5 터보 엔진 출력 420마력, DCT 8단 미션, 제로백 약 3.5초, 최고속도 315km 이하, 차량 가격 9,900만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다음은 SC24EX, 공차 중량 1,080kg 이하, 풀 카본 바디, 2.5 빅터빈 터보 강화 엔진 출력 508마력, DCT 8단 강화 미션, 제로백 약 2.9초, 최고속도 시속 320km 이상, 차량 가격 1억 3,500만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위 차량들은 주문 이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6개월 이후 출고가 가능하고요. 계약금은 차량 가격의 최소 30% 이상 납입하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차량 출고 순위는 계약금을 많이 선납한 분들부터 최우선적으로 출고를 해드리는데요. 동일 금액의 계약금을 선납한 고객의 경우에는 당연히 납입 순서에 따라서 출고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계약금을 선납한 고객보다 그 이후 나중에 차량 대금을 100% 완납한 고객이 생긴다면 완납 고객이 일부 납입 고객보다 더 먼저 차량을 출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울림 모터스는 말씀드린 계약 조건에 따라 크레딧 회사를 정식으로 판매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임직원분들과 상담을 해보시면요. 자세한 내용을 들으실 수가 있고요. 우리 기자분들께서도 임직원분들께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크레딧 회사의 탄생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부산 모빌리티쇼의 많은 부스 중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풍성한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스피라의 공간에서 행복한 시간 만드시길 바라겠고요. 이것으로 2024 부산 모빌리티쇼 어울림 모터스의 크레딧 회사 언베일링 세레모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혜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